불려와서 기쁘고요. 그리고 우연히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. 저는 사실 이미 할 얘기는 거의 다 앞에서 다 하셨고요. 그리고 지금 좀 춥고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벌써 김학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왜 한국 사회에서만 게임 중독이 문제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이 게임 그 스탠드얼론 게임의 종주국이고요. 그리고 멀티플레이 게임 계열은 미국이 종주국입니다. 근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게임 중독을 가지고 국가가 막 개입하는 일이 없습니다. 근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느냐?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게임에 관해서, 인터넷에 관해서 규제를 지금까지 안 해왔느냐? 그것도 아니거든요. 그냥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그 물론 이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국가가 규제하려고 드는 것이 있습니다.